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TV는 대구 경북 지역 최대 지방 유력지인 매일신문이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쳐 국민의힘 4.10 총선 대구 중구 남구 공천자로 확정된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한 한동훈 국힘의 상식 이하의 처사에 폭발한 TK 지역의 생생한 민심을 상세하게 전달한 기사를 보도했다고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매일신문은 이 기사에 이어 오늘 신문에서 회사의 공식 방침을 표명하는 사설을 통해 국힘을 다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관련 사설의 제목은 국민의힘 지역민이 뽑은 후보 일방적 공천 취소하고 표 달라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이번 사설은 평소 사설에 비해서 상당히 긴 분량입니다. 그만큼 매일신문의 의지가 담겨있는 사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문은 오늘 사설에서 국민의힘이 도태우 후보 공천을 취소한 것은 도 후보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유권자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면서 지역 유권자와 지역 당원들이 뽑은 후보를 일방적으로 공천 취소하고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전략 공천한 것은 너희는 입 다물고 우리 즉 국민의힘이 정해주는 대로 표나 찍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설은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수단이 대의민주주의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 독재를 자행했다는 것 말고는 달리 표현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향한 사람들, 국가적 현안에 입다물고 있었던 당내 인사들은 무탈하게 공천받고 오랜 투쟁으로 반대 진영이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후보는 내치는 것이 우파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민의힘이 할 일인가라고 추궁했습니다. 매일신문은 이 나라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당 지도부들이 정신 차리도록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사설을 마무리해 한동훈 국힘이 자행한 노골적인 양아치 짓에 대한 대구 경북 지역 유권자들의 철저한 응징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매일신문이 이번에 작심하고 노태우 후보 공천 취소 파동과 관련해 한동훈 국힘의 양아치 짓 행태를 정면으로 질타하고 나섬에 따라 대구 경북 지역을 핵심적 지지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힘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번 파문으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대한 대구 경북 지역 유권자들의 반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당초 국힘 후보들의 낙승 전망과 달리 도태우 변호사처럼 대구 경북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고 국가 정체성이 똑바른 후보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경우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부역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상당한 고전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대구 경북 지역의 국힘 선거에 한동훈 발 초대형 리스크에 따른 빨간불이 켜진 셈입니다. 그러면 오늘자 대구 매일신문에 국민의힘 지역민이 뽑은 후보 일방적 공천 취소하고 표 달라는가라는 제목의 사설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설의 소제목은 세 가지인데 각각 지역민 표 받으면서 상대편 입맛만 맞춰 영입 인사들은 우대하고 보수 인사 홀대 대구 경북은 입 다물고 표나 찍으라 식입니다. 사설의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선을 통해 4.10 총선 대구 중남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선정됐던 도태우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이 도 후보의 5년 전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2019년 집회 비판 발언을 문제 삼아 공천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도 후보 공천을 취소한 것은 도 후보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 유권자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곳이고 국민의힘 경선이 사실상 총선 본선인 곳인데 지역 유권자와 지역 당원들이 뽑은 후보를 일방적으로 공천 취소하고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전략 공천한 것은 너희는 입 다물고 우리 국민의힘이 정해주는 대로 표나 찍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수단인 대의민주주의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 독재를 자행했다는 것 말고는 달리 표현할 수 없다. 정치 정당만 생각이 있고 대구 경북 지역 유권자들은 생각이 없어야 한다는 오만이 아니면 이럴 수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도 후보의 과거 의견을 막말로 규정했다. 도 후보의 발언이 막말인지 듣기 싫지만 확인해 봐야 할 문제인지는 유권자와 역사가 판단할 몫이다. 나아가 국회의원은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모아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도 후보 공천을 취소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태를 보였다. 하물며 도 후보가 제기한 5.18 관련 북한군 개입 조사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항목이다. 조사의 필요성이 이미 제기돼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니 도 후보의 발언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내 이른바 좌에서 우로 전향한 세력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마저 무시하고 비판을 퍼부은 것이다. 더 나쁜 것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판이 쏟아지니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공천을 취소했다는 점이다. 자기 아니만 생각하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웰빙 정당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2019년 도 후보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이른바 거리투쟁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당시 문정부의 무도한 질주를 도 후보가 비판할 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들, 현재 국민의힘 내 전향 후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 점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문재인 정권 때 모두 눈치 보는데 거리에 나가 대여투쟁한 거였다며 그때 지금 지도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주객 전도가 따로 없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뭐라고 답할 건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향한 사람들, 국가적 현안에 입다물고 있었던 당내 인사들은 무탈하게 공천받고 오랜 투쟁으로 반대 진영이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후보는 내치는 것이 우파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민의힘이 할 일인가? 도 후보는 변호사로서 친북 좌파에 맞서 싸운 이들을 위해 무료 법률 변론을 해왔다. 국민의힘은 그런 후보를 내쳤다. 우파 가치를 생산하고 확장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우파 가치를 훼손하고 우파 정치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좌파와 상대 진영에 아부한 것이다. 표는 우파 및 보수층 국민들에게 달라고 하면서 공천은 좌파들과 민주당 지지자들 눈치를 살피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민의힘이 할 짓인가?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싶으면 지역구를 다지거나 우파 및 보수 가치를 위해 투쟁할 필요가 없다. 상대 진영에 있다가 선거 직전 국민의힘으로 갈아타는 변신이면 충분하다. 대구 중남구에는 도태우 후보가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하면 지지하겠다는 시민들이 많다. 지역민이 선정한 후보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내친 데 대한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보수 가치를 위해 싸우는 인물을 내치면 중도표가 확장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착각이다. 지지층이 떠날 뿐이다. 이 나라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당 지도부들이 정신 차리도록 철퇴를 내려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내용은 오늘 매일신문의 사설 국민의힘 지역민이 뽑은 후보 일방적 공천 취소하고 표 달라는가 라는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매일신문 사설 참 잘 쓴 사설입니다. 지금 이 도태우 후보 파동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어떤 신문보다도 잘 쓴 사설입니다. 이 사설에 관한 소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라고 하는 중앙지, 주류 언론 매체들이 매일신문 사설에 훨씬 못 미칩니다. 조선, 동아, 중앙일보는 매일신문 사설을 보고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린 기사도 그렇고 오늘 사설도 그렇고 아주 매일신문에 격려를 보냅니다. 저도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출신 지역이 경북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매일신문을 옛날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런 기사, 이런 사설은 과거에 흔히 보지 못했던 아주 그야말로 수작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신속히 쳐내지 않으면 국힘은 이번 총선에서 120석도 얻지 못하는
참패를 할 것이라면서 한동훈에 대한 조기 축출을 촉구한 소셜미디어 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건이나 의사 정수 증언건이나 여권에게 정당한 사유가 충분하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근데 왜 여론전에서 펀펀이 밀리고 있나? 여기서 펀펀이라고 차명진 전 의원이 표현했기 때문에 그 표현을 그대로 썼습니다. 판판이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여권에 제대로 된 스피커가 없기 때문이다. 한동훈이가 일찌감치 입단속을 해놨기 때문이다. 좌파의 폐부를 찌르는 칼을 휘두른 사람은 여지없이 좌파와 위장우파의 합작 공격에 프로 막말로로 낙인 찍히고 물어 뜯겨 만신창이가 되는데 누가 감히 나서려 하겠나. 아니 싸워본 지 너무 오래되어 국힘밭엔 총을 쏠 줄 아는 사람이 씨가 말랐다. 참담하다. 장담컨대 강남좌파 한동훈을 쳐내지 않고는 이 상황을 못 뒤집는다. 국민의힘 120석도 못 될 거다. 그리고 총선 후 엄청난 좌파 좀비들의 반격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다. 나는 그때 한동훈은 물론 윤 대통령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날대로 힘 빠지는 얘기 말라고 눈 부럽던 당신의 지금 처지를 보라. 썰물이 허리춤까지 오지 않았는가. 내 눈엔 보이는데 당신 눈엔 안 보이나. 더 늦기 전에 탈출하라. 기회주의 집단을. 이렇게 차명진 전 의원이 어떻게 보면 섬뜩한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한동훈을 제대로 놔두고는 국민의힘이 완전히 망한다는 위기 신호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동훈이 저렇게 국민의힘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이 설사 총선에서 이겨봐야 그게 한국의 자유우파나 보수우파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그 지적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소셜미디어를 훑어봤더니 기업인, 꽤 고위 기업인입니다만은 그동안 이분 행적을 잘 아는데 정말로 아주 치열하게 한국의 정통 우파의 삶을 살아온 분입니다. 그리고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좌익의 선거의 주도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참으로 노력을 많이 했고 심지어 지난 대선에서도 원래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 부당탄핵에 강력히 저항한 분인데 지난 대선의 경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면서 윤석열 현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늘 쓰신 글이 어떤 글이냐면 본인을 포함해서 아주 찐 우파 10명이 이번 총선에서는 기권한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동훈 국힘 같은 저따위 정당에는 표를 주기 싫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이 저렇게 지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상태로 선거날을 맞았다가는 국민의힘은 정말 처절한 패배를 맞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